진정으로 가치 있는 재산.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본각입니다. 부처님 법구경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구경 156번 개송인데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재산이 무엇일까?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엄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엄경론 제5권에 나오는데 왕과 굉장히 그 재산을 많이 가진 상인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상인이 왕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참에 저 상인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상인을 보고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나한테 좀 다 적어서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며칠 있다 상인이 이제 궁궐에 다시 들어와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백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굉장히 그 황당했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한테 보고할 것이 그래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이제 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은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요. 죽을 땐 다 놓고 가야 되고 또 그건 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내 자신 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만 돌려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너무 황당해서 그럼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네, 저는 그 대신 제가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도 베풀었고 재물도 줬고 또 저 혼자 정사에서 정진하시는 모든 수행자에게 공양을 베풀었고 또 배고픈 들짐승 모든 동물에게도 음식을 먹이를 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생에 진정한 나의 재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목록을 적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오늘 임금님께 알아들으시도록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베푼 그 공덕, 부모님 또 가난한 사람, 수행자, 동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근데 임금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싶으셔도 전 드릴 수도 없고 빼앗아 가실 수도 없는 그것이 저의 참된 재산인데 그건 오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압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그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다음은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정말 뺏을 수도 없는 거고 상인의 말대로 지금 현재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세월이 되면 흩어지고 더군다나 죽어갈 때는 그나마 다 놓고 가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상인은 뭐 자기 자신의 그 지혜라고 할까요? 아주 그 영리함을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도 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한 재산은 보시를 해서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않으면 부지런한 낭중에 꺾여진 활처럼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너무 허무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진정한 재산이라는 건 나 자신을 잘
팔수인정신하고 이런 건 공감하셔야 돼요. 이런 부처님 개성에서 아, 정말 그렇다. 뭐 우리가 부유하면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넉넉하고 편리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남에게 이제 베풀기도 하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현세적인 재물과 동시에 영원한 재물, 영원한 그 보배는 무엇일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려경 부처님 이제 초기 경전이신데요. 거기에 신품이 있어요. 믿음의 장이죠. 신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이 쭉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산은 첫째가 바른 법에 아주 맑은 기운으로 믿음.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저는 청정한 믿음을 세웠다고 저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도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아? 뭐 불교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부처님 말씀은 진리다. 참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청정한 믿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자, 참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완벽하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내가 먹기 위해서 은연중에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회하는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참 재산이다. 세 번째는 올바른 삶을 지켜가는 것, 계율. 제가 불자님들께서는 5계, 8관제계를 지키시고, 저희 비구니들은 348계를 지켜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이제 세상에 으뜸 가는 재산이다. 신과 참과 계를 간직하면 참 이거는 고귀한 재산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베푸는 거. 그 베풀 시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청정한 믿음이 있고 항상 자기를 뉘우치는, 살피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해 보는 참가, 그리고 부처님 말씀의 계를 바른 삶을 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재산이다.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 뭐 그냥 천당 가고 싶어요. 우왕좌왕 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그 바른 삶을 지침서인 계율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진리를 베풀든 물질을 베풀든 어떤 감정적인 거 그래서 뭐그 모든 것을 잘 베풀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지옥 안 가요. 바로 천당의 복락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참계시 믿고 뉘우치고 계율을 갖고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소중한 재산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했죠. 또 수타니파타 우리 법부경과 쌍벽을 이루는 책에도 이와 관련된 그런 비슷한 가르침이 있어요. 믿음이 으뜸 가는 재산이고 덕행이 두터우면 편안해진다. 덕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에게 우리가 공덕을 베푸는 거 그런 게 이제 다 덕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이 정말 지혜롭고 청정한 믿음의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덕행을 실천해서 어떠한 맛을 즐기면서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하루를 보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재산, 진정한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청년일 때 출가해서 일생을 노력 정진하면, 그럼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 정진하고 또 출가 사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년에 이르러 한뭐 4, 50대면은 수행의 깊은 경지를 얻고 스승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재산도 없어요. 또 젊은 나이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학식을 높이고 기술을 쌓으면 그 사람 역시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면의 세계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는 영원하지 않다. 100년을 살아본들, 200년을 살아본들 그 모습에 아주 그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요즘 명상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합니다만 참다운 명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 내면의 세계가 이 현상 세계는 정말 덧없는데 내 내면의 주인공이라 할까요? 참다운 나는 지금 나를 내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재산, 진정한 재산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수행자들을 재물을 오물처럼 봐라. 더러운 것으로 봐라. 또 젊은 사회생활 하시면 재물 없어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라.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우리 수행자들이 명예나 재물에 빠져버리면은 이미 수행자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것과 되고 젊은이들이 재물이나 그러한 자기를 향상시키는 일에 소홀하면 그 중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위치가 항상 허망하게 되니까 부처님은 그런 것을 정말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 100년을 살면서 끝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100년도 길거든요. 뒤돌아보면 일순간이지만요. 그 세월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지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 일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땐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공부가 좋으니까. 또 기술을 익히시는 분은 그 기술의 1인자가 되셔야 돼요. 또 공통적으로 뭐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는 전부 같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수한 길로 걸어가서 수행자는 수행자의 길을 가고 기술은 기술로 가고 뭐 여러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모든 그 기술과 헌신이 결국은 한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경영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인이 같이 손잡고 이 우주를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게 이게 다 끝없이 노력 정진하고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로운 거.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가장 가치 없는 거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는 살상의 도구예요. 그 좋은 머리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상의 도구를 안 만들 수가 없대. 자기 국가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서로 죽이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각자가 가슴에 안고 지금 우리들이 하는 짓은 정말 소중한 재산을 만들고 있느냐? 그 반대로 모든 생명을 고통에 밀어넣고 모두가 가난해지고 뭐 대기 오염, 전쟁이란 대기 오염과 모든 게 파괴되잖아요. 그것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각자 천차만별한 뭐 이로 이제는 가닥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도 없는 막 1000년이 넘는 그 싸움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바른법이 3000년을 내려와도 한쪽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참된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부처님 법을 배우는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자비와 지혜로서 참된 재산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새삼스럽게 요즘 더 발언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참 진리다. 모두를 죽이고 파괴하는 그거에 몇그 나라의 그 모든 재산이라 할까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로 연동이 돼서 저쪽에 그러는데 우리도 비축해야 되고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 편이 갈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이 평화로운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타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부따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